키움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그 미국 시장 끝나고 나온 헤드라인들 보니까 G20을 앞두고 관망을 보였다. 이렇게들 저기 지금 헤드라인을 잡고 있던데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관망세가 좀 있었는데요. 그 지수의 마감 가격만 봐도 어느 정도였는지 볼수 있습니다. S&P는 0.0 이제는 1% 넘게 움직이는 장세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S&P 500 지수가 0.12% 하락했고 나스닥이 조금 0.4% 정도, 0.32% 정도 상승했고 이렇게 변화를 보였는데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이 소폭 상승한 마감은 요인이 딱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어제 마이크론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반도체 지수가 3.2% 급등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그 흐름을 보면 일단 오전에 상승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네. 상승폭이 0.4%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 그 이유는 미국 미누신 재무장관의 발언 때문에 그런데 네. 발언이 이게 헤드라인을 많이 가로잡았죠. 무역 협상이 90%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발언으로 0.4%까지 상승을 했는데 점점 이 재료는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은 물론 그 소식은 좋은데 그건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어느 정도의 협의안은 이렇게 작성되었다. 뭐 몇백 페이지짜리 그 문서는 그전에 5월에 저기 그 협상했던 그 내용들이 네네네. 여전히 저기 그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는 협상은 아니고 그리고 모든 무역 협상들은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처음 90%는 조금 수월하고 그냥 일만 하는 거고 마지막 10%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90%가 완료되었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 상승폭을 내주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데 이번에 그 발언들 중에서 특징적이었던 점이 만약에 이 무역 협상이 나중에 뭐 불발되면 나한테 플랜 B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왔겠네요, 그죠? 그렇게 나중에 추가 관세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그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한번 좀 정리해보면 어제 장중에 나왔던 것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일단 보류하겠다. 네, 예, 그렇게 그건 항상 했었는데, 있었던 네.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그걸 다시 꺼내겠다. 뭐 네, 그렇죠. 그런 얘기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이 3천억에 대한 그런 관세는 휴전을 하면서 조금 보류하는 그런 쪽으로 컨센서스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시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도 작용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인 내구재 주문이 부진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을 예상했는데 사실은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본전으로 마감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중국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처음에 이제 그 무역 분쟁이 막 있었을 때는 야 그냥 미국 이야기 좀 들어주고 빨리 끝내자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저기 그 추가적인 요구, 추가적인 요구 하다 보니까는 저기 그 속된 말로 중국 관리들도 빡친 거예요. 예, 많이 그래가지고 그랬을 이거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는 거냐? 예. 그렇게 저기 그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그이좀그 뭡니까 그이 다스리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협상들의 그런 패턴들을 보면 위협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한결같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북한에 대한 협상도 이렇게 나타났던 패턴인데
조금 깡패 같은 협상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이렇게 세게 나간다는 건데, 이게 이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2,500달러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발효하는 상태에서 협상은 좀 불공평하지 않냐. 이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좀 공평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기 원하고, 그리고 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관세는 없어진 상태로 협상이 되어야 된다. 협상 테이블로 오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네. 서로 간에 욕도 하잖아요. 예. 저기 그 영어를 잘 모르는데 일단 영어로 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방송에서는 네, 됐고요. 예. 예, 농담이고.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인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네, 있어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가 3.2%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상승세를 보일 것 같고, 어제도 사실 우리가 마이크론의 네.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나 이렇게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반영된 게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조금 모멘텀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제 장외로 한 7-8% 정도 상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제 장 마감으로는 마이크론이 13% 상승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살짝 남아있고, 그리고 또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발표되었던 그 영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른 타 반도체 업체들도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승 압력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관망세는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오늘 미국 증시, 오늘 1호전의 증시도 알아보면 주목하고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 실적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역시 그 소비자들의 그 구매력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지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일단 중국이 오늘 장중에 발표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산업이익인데, 이게 YOY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3.7%. 이 산업이익 경우에는 변동성을 조금 보이는 지표입니다. 2개월 전에는 -14%도 기록했었고, 지난달에는 그 -4% 정도. 이건 어떻게 그 전월 대비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로 나오는 거예요? 전년 YOY로. YOY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경우에는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는 만큼 뭐 부양 정책도 하는 만큼, 또 무역 분쟁도 있는 만큼 산업에 대한 그런 그 이익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유로존의 주요 경제 지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환경 지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기대 지수. 조금 점점 더 이제 노동 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탄탄한 것으로 측정이 되고, 그리고 유로존이나 미국에는 이제 소비자에 관련된 지표들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가장 노동 시장과 곁들여서 가장 탄탄한 지표들이 소비자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노동 시장 그리고 소비자 쪽의 지표들이 부진을 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그 무역 분쟁에 대한 파급 악영향이 조금 더 이렇게 파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기업 환경 지수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좀 이제 소비가 중요하니까 소비자 기대 지수를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시장 이슈가 됐던 게 이란 둘러 싸고 네. 그 국제유가. 예. 그 간밤에 국제유가 좀 올랐죠. 어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2.7% 상승했습니다. 그 제가 오기 전에 봤던 기사를 보면 지금만큼 그 유가에 대한 불리시함이 그 있었던 적이 없다.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어제 발표됐던 지표들 중에서 EIA의 원유 재고도 있었습니다. 그게 큰 폭 예상치 대비 하락했는데요. 감소했다고. 그 재고는 그 수요를 측정하는 데에서 이렇게 짐작하는 데에서 요인하는데, 그 예상치 대비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컸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네. 언제를 드라이빙 시즌이라고요? 보통 여름 7, 8월이죠. 7, 8월. 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저기 그 이 원유 재고에 영향을 주진 않았겠네요.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한 게 다양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로 해석된 게 이렇게 크게 그 재고가 감소된 요인 중에 하나도 드라이빙 시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요인이 이제 슬슬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주유소들도 미리 물건을 잡아놓고 예.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나온 얘기들은 없는 거죠? 환율 시장에 외환 시장을 보면 이제 변동성이 조금 가라앉히고 조금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역시 그 뭐 올해 고점이 한 98대에서 지금은 96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좀 변동성을 보인 것은 엔화인데 역시 엔화가 달러 대비 엔화가 106대로 갔었습니다. 엔화가 더 강세를 보였다. 네. 그랬는데 그 영향이 조금 컸는지 거기에 대한 그 반등이 보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0.2% 달러 대비 엔화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일본도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일본도 엔화를 좀 약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네. 이게 뭐 때만 되면 자꾸 강세를 보이니까 다들 아베가 가가지고 이렇게 아부를 해도 잘 안 되고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